많이 포인트를 받게 되는 팀하고 그리고 마지막 9차 대회에 결선을 통해서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SNT 기어스 지금 어떤 선수들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그 3x3에서 원하는 3명 다 잘 던지고 잘 뛰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가정이라면 파울이 불리지 않았을 텐데 효과가 좋았습니다. 네. 첫 번째 득점 상황이었죠? 두 번째 득점 상황이죠. 네. 변화 리바운드 뺏어옵니다. 그대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네, 그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 움직임이 좀 중요하거든요. 네. 네. 공수가 바뀌는 상황에서 집중 안 해주면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찬스가 나거든요. 그렇죠. 네, 외곽에 찬스가 났고요. 네. 잘 마무리 좀 해줬습니다. 네, 이제 SNT 기어스는 파울이 다 커요. 네.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요. 오, 깔끔하게 공을 했습니다. 이제 6 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네. 이럴 때는 분명히 앞선 상황에서 몇 번의 좀 패턴 플레이. 1분 정도가량 약간은 초반과 같은 참색전. 자, 핵동작 그렇죠. 이후에 득점까지. 지금 그 전력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거든요. 지금도 보시면 예. 네. 핵동작 이후에. 그렇죠. 계속 득점까지. 저게 이제 한 번 놓고 쳤던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거든요. 지금 팀 네. 과정을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.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공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. 그렇죠. 이제 또 다른 찬스, 골 밑에 끊어 블락샷! 네. 정찬엽의 블락, 이런 득점까지. 정말 좋았죠. 그리고 여기서 블락샷. 네, 저거는 남았는데요. 그렇죠. 이 바로 네. 던졌거든요. 네. 끝났는데 뭐. 네. 장민우가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. 양진 선수가 화해를 하면서 SNT 기어스가 대시를 잡고 귀중한 1승을 그렇죠. 차지했습니다. 1번부 첫 번째 경기 SNT 기어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네.